6월 임시국회가 마침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등원하지 않아서 뭐 완전한 개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여러 특위와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어제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심상정 의원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 그리고 당대표 출마 배경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치 현안부터 좀 여쭐게요. 네네. 예, 오늘 모처럼 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북적북적 했습니까? 뭐, 몇몇 상임위들이 열리다 보니까, 네.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셨어요. 네. 참, 국회 문 열기가 이렇게, 네. 의원님들보다 기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국회 문 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는데, 76일 만이라고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네. 네. 국민들이, 놀먹 국회라고 합니다. 놀먹 국회. 예, 네, 놀고 먹는 국회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이 됐는데도 한 달도 채 문을 못 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같은 국회의원으로서도 참담하고, 네. 결국은,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소환제도 요구하시고, 또 세비 반납법도 뭐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네. 결국은 주권자들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아마 의미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나저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검찰총장으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참여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곧 네. 정상화의 어떤 명분으로 삼는다는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더 이상 뭐 황교안 대표의 지금 민생 외면, 대권 노름 이런 데 끌려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서 이분들 다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아마 지역구에 가시면, 저도 지역구에 가면 늘 듣는 얘기지만, 네. 하여튼 지금 국회가 이렇게 봉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압박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뭐 검찰총장, 국세청장 청문회를 네. 계기로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국회에 등원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안 들어오면 추경 처리나 민생 법안 처리 사실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유가 네. 민생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기가 네. 막힐 노릇입니다. 민생은 지금 입법과 예산으로 국회에서 챙겨야 되는데, 이 네. 국회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리에 네. 가서 황교안 대표가 레드카펫 위에서 민생을 외치는 것은 한마디로 진짜 그는 모순이다. 국민을 네. 능멸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진짜 민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은 빨리 국회를 열어야 되고, 네. 가장 급한 추경하고 법안들을 처리하고, 네. 그리고 또 경제가 망했다, 경제가 파탄 났다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제1야당답게 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추경이 뭐 저희도 추경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네네. 지금 강원도 산불 대책, 그리고 저기 포항 지진. 경상도 네네. 포항의 지진 대책 이런 거는 지금 지진 나고 산불 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서 민생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빨리 좀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지금 예산 추경 규모가 너무 작다. 네. 지금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과감하게 좀 확대 추경을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네. 청년들의 절망을 넘어설 수 있도록 네. 정치권이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교섭단체 관련해서 한번 여쭐게요. 최근에 심상정 의원님이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국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제도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교섭단체라는 이름으로 네. 법도 무시하고 민심도 외면하고 이제 이제 뭐 양당 간에 합의만 되면 다 합류화 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그 극단화된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6개월이 됐는데도 지금 그 국회를 한 달밖에 열지 않고 네. 지금 국회 열린 지 76일째 됐습니다, 오늘. 네네. 근데도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런 양당의 교섭단체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 만들어낸 그런 그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협상도 필요하고 타협도 필요하지만 정치 협상도 법위에서 법을 존중하면서 민심의 기초 위에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독과점하고 있는 이 교섭단체를 확 열어서 네. 원내 정당들이 함께 참여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교섭단체 기준 20석을 대폭 내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몇 석 정도로 낮춰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인가요? 저희는 이제 300명 국회의원 규모이기 때문에 네. 5석이나 또는 5%의 의석을 가진 5%의 네. 정당 지지율이나 국회 의석으로 5석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로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교섭단체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지금 원내 협상 그 주요 논제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면 아예 다 배제됩니다. 네, 정의당은 그렇죠. 아예 논의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네. 또 본회의장 좌석 배치부터 국회 일정 상임위 배분 상임위 간사 이것도 둘 수 없고 발언권도 없습니다. 네. 또 교섭단체만 연구위원을 정책연구위원을 배치해주고 그렇죠. 국고보조금도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네? 하다못해 대표연설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0분이고 비교섭단체는 15분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 이 교섭단체는 불공정 갑질의 전형입니다. 지금. 네. 이게 이제 72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네. 이게 적용이 돼서 지금 46년째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새로운 도전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교섭단체 기준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바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참 그 질문을 하나 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실 줄이야. 아 심상위원님 그나저나 정의당 의석수와 지금 말씀하신 최소 교섭단체 구성 의석수가 절묘하게 좀 겹치는 것 같은데 혹시 정의당 때문에 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높은 그 교섭단체 기준을 갖고 있어도 대체로 5%. 3%에서 5%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20석이니까 거의 네. 7% 가까이 얻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선포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도전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이란 말이죠. 네.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그 높은 장벽 안에서 양당이 30년 동안 그 모든 그 국회의 권한과 운영을 독점해왔다는 거죠. 네. 네. 정계특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네. 그 의원님이 위원장 맡고 계신 정계특위 이 활동 기한이 이달 말로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네. 네. 기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상정 위원장을 잘라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더라고요. 이 정계특위가 각종 특위는 6개월 시한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정계특위는 이제 선거가 있는 해를 앞두고는 네. 집중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6개월이지만 선거 때까지 계속 연장되어 왔던 것이 관행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심상정 위원장을 자르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얘기죠. 정계특위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공을 들여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뭐 위원장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는데 네. 심상정을 해고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 선거제도 개혁 못하겠다는 거고 지금까지 누려온 그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유지해서 유지하겠다. 부당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예, 민주당한테 지금 추파를 보내는 겁니다. 저 지금까지처럼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을 봉쇄하기 위해서 저를 해임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은 어떤? 위원장 자리 연연해서 네.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민주당은 그 자유한국당의 이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속으로 바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민주당도 선거법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었다는 얘기가 들렸었잖아요. 다만 이제 검찰개혁 때문에 그냥 같이 묻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민주당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야 사당 합의를 이뤄내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네네. 민주당도 100%는 아니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제한적으로나마 이뤄낸다면 네. 아마 국민적으로는 큰 신뢰를 받을 거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과제를 어쨌든 신상정이 정개특위위원장을 해서 민주당을 네. 협력해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저는 민주당은 심상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오늘도 정개특위 열지 않으셨습니까? 네, 정개특위 열었습니다. 네, 오늘 뭐 장제원 의원이 항의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좀 오갔습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민주당하고 네. 또 바른미래당 또 민평당 다. 정의당 다 일치한 것은 첫째로는 정개특위를 연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지금 그 중앙선관위산하의 선거획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미리 준비를 해라. 그래서 개정이 안 되고 현행대로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행에 따른 선거획정도 준비하고 네.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안에 따른 준비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매일이라도 회의를 해가지고 심의해서 의결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님 당대표 출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년 전인가요? 그 이미 당대표를 역임하셨는데 이번에 왜 또 출마를 하시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고요. 네네. 내년 총선은 민생 개혁의 운명을 건 그런 대결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결국은 지금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네.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부활될 것이냐, 아니면 개혁의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약진할 것이냐, 이것을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네. 정의당이 승리를 해야 네. 지금 수구 기득권 세력으로서의 위치를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을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정의당이 힘을 가져야 강한 민생 개혁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네. 당 안팎의 역량을 총화하고 20년 진보 정치의 역량을 다 묶어내서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이제 군소 정당 시대를 마감하고 유력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 의원님, 근데 정의당 하면 늘 정의당 이퀄 심상정 노회찬 이런 그 그림이었어요. 지금 이제 노회찬 의원님 안 계시지만 좀 네.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에 유능한 정치인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지금 같은 승자 독식 선거 제도 하에서 지역구를 돌파한 사람이 저하고 노회찬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심상정 노회찬이 거론이 되는 것인데요. 저는 내년에 우리 정의당이 교섭단체 이상 유력 정당으로 네. 발돋움하는 것이 네네. 유력한 또 국민들이 사랑하는 대중정치인을 네. 많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왜 정의당을 찍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네. 정당 후보들이 다 좋고 성실하고 유능하다. 근데 찍어줘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후계자를 뭐 찍어서 이 세대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정의당이 그 유능한 그런 그 국회의원들의 풀을 만들어서 진보 정치 황금 세대를 내년에 창출을 해서 만들어서 네네. 그 안에서 그 유능하고 대중적인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양경규 후보 측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